철원 고석정이 가을꽃 향기로 가득 찼다.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들이 고석정 일대 유휴부지에 꽃을 심고 가꾸어 온 꽃밭. 가을철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9일부터 가을 시즌이 새롭게 개막했다. 고석정 꽃밭은 그 몇 년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군부대 포사격장이었었던 곳입니다. 네, 주민들이 그 군부대 포사격장이 이전된 이후로 주민들이 뭐 한 송이 한 송이 싣은 그 꽃밭으로 약 8만 평 정도의 규모에 조성이 돼 있는데요. 지난 9월 9일 날 개장을 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곳엔 모두 18종의 가을꽃이 식재돼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무더운 여름 지나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식구들이랑 나들이를 지금 처음 왔어요. 근데 이제 언니랑 동생이랑 조카들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색상도 너무 이쁘고 이게 맨드레비가 이게 색색이 있다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들한테 힐링이 되고 우리 친구들하고 많은 추억을 이렇게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조차 힘들었던 지난날. 모처럼 야외로 나와 가을바람을 쐬며 가을꽃 향기 내음에 젖어든다. 그리고 고석정 꽃밭에 가면 또 하나의 명물을 만날 수 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경우 드넓은 꽃밭길 산책이 버거울 수 있다. 깡통 열차를 타면 편하게 꽃밭길을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작년에는 이 깡통 열차가 없었는데 올해는 이 새로운 깡통 열차가 생겨서 처음으로 타봤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던 그런 것처럼 너무 재밌고 신나요. 익사이팅하고. 고석정 꽃밭은 유료로 운영된다. 다만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에 그 절반마저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 철원 지역 음식점 이용과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철원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고석정 꽃밭 개장하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철원 고석정 꽃밭은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여기에 올해는 운영 시간이 늘어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개장된다. 10월 말 폐장하고 나면 다시 내년 봄 싱그러운 꽃들로 손님을 맞게 된다. 개장을 할 이후로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요. 지금 꽃 상태로 보면 약 1-2주 후에가 꽃들이 아주 만개를 해서 고석정 꽃밭의 절정을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찾아보지 않은 관광객분들은 지금 이렇게 천천히 계획을 잡으셔서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형색색 드넓은 꽃밭이 펼쳐진 고석정 꽃밭. 가을을 맞아 만개한 꽃들이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지금 철원 고석정에 가면 깊어가는 가을을 만날 수 있다.